괜찮은지? 어, 주대리, 잠깐만요. 내가 주대리를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지? 어! 와, 예고도 없이 어퍼컷을 날리시네. 아! 아파요! 어머, 정호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잔인하네요. 아니, 자기한테 고백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소개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김 선생님? 아, 장난에는 아닌데, 그냥 하소연 선생님 진짜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려고 그러는 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어디 어떤 남자 소개시켜주는지 한번 보자고. 혹시 알아? 정호 씨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줄지? 전 그냥 밥만 먹고 들어올래요. 그렇게 안 내키면은 내가 대신 나가줘요? 그냥 한 소리야. 웃자고. 웃기다. 여기 커피 줘요. 엄마 나왔어. 나왔다. 뭐해? 아, 이거 글 좀 써볼라 했더니 처음부터 잉크만 흘려버리고. 이거 작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또 뭔 바람이 불어서 이런데? 아니 글쎄, 내가 작가 선생님 하나 알았는데 내가 쪽지를 써줬더니 그걸 소설을 쓴대지 뭐야. 무슨 사람인데? 그건 안 물어봤는데? 아, 근데 한의원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 뭐더라? 왜 그거 너 몇 번 떨어졌던 그거? 아, 신춘문예! 어, 그래 그거. 그것도 20년 전에 벌써 당선이 되고 책도 아주 유명한 걸 쓴 사람이래. 그런 작가 선생님 나보고 그렇게 재능 있다고, 이대로 썩히는 건 너무 아깝다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글을 한번 써보라는 거야.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사. 어이구 잘 됐네. 열심히 해보셔. 안 그래도 나 필 받아서 오늘부터 휙휙 써적게 보게. 어머! 이창민 씨. 어머, 내 정신 좀 봐. 왜? 아유, 아이스할 시간인데. 아유, 아이리스. 그래, 정형 나오는 거. 장혁. 아이고, 엎어치나 매치나. 아이고, 여기 있다. 아유, 벌써 시작했네. 엄마, 글 안 써? 권 작가님. 아이고, 조용히 좀 해봐, 이거 싸. 어? 관할구청 허가만 떨어지면 되는데, 아, 참, 그게 제일 문제야. 아, 참, 오늘 소개팅 몇 시에요? 아, 저... 실장님, 사실은 제가 홍보실 강대리와 사귀고 있는데요. 예? 아유, 큰일 났나 이거. 아니, 여자친구 있는 걸 몰랐다고 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개시킨 꼴이 되고, 그냥 전화해서 약속 취소됐다고 집에 들어가라고. 아, 하긴 너무 미안하고. 아, 이거 어떡해.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아, 진짜. 군계 일하기에 닭이 학을 사랑하는 슬픈 첫사랑이었던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20년 만에 상황이 역전돼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지. 어디서 만날까? 창경. 이거로 도왔나? 아이고, 아줌마, 오늘 일찍 왔네. 일찍. 아우, 근데 오늘 낮빛이 영하니까. 어디 아파요? 시커먼 피 한번 쭉 빼면 쑥 내려갈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해봐. 어머, 이거 뭐냐. 아니, 나는 남의 등을 두드리면 내가 왜 이렇게 먼저 틀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지? 아유, 진짜. 이제 봐. 아니, 그래서 그 막내 시동네 상견례를 잘 치렀고? 네. 아이고, 그 막내 동서가 둘째 동서보다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 네 살 많다 그랬나? 네. 서로 맞존대하고 그 호칭 잘 정리해야 되겠다. 아휴, 우리 딸내미는 언제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될려나. 어머! 간밤에 101호 거기 야반 노장 거 알아? 그 집 야구르트 먹잖아. 어떡해, 돈 못 받아서. 근데 그 집 바깥 양반이 사채를 얻어서 그렇게 된 거래. 한동안 우리 여기 동네 앞에 시커먼 차에 덩치 이만한 것들만 있었지. 그것들 다 사채 없자라는 거 아니야.